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추석 때 많은 음식들 장만하시고 많이 잡수시고 또 많이 또 남겨놓았을 텐데요. 이렇게 많이 남겨둔 추석 음식 어떻게 해야 알맞게 잘 보관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남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하고 나물하고 송편인데요. 송편 같은 경우에는 송편 겉면에 참기름을 한번 코팅을 시키고 나서 랩으로 감싸고 냉동고 안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송편의 냉동고 냄새도 배이지 않고요. 나중에 조리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물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용기에다가 완전하게 식혀진 나물을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는 전인데요. 전 같은 경우에도 랩으로 잘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해동만 시켜서 알맞게 요리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추석 요리를 보관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간식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고구마 송편 맛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냄비에다가 일단은 물을 1/2 컵, 설탕 그대로 1/2 컵, 절대로 젓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뭘 넣냐 하면 바로 꿀을 4분의 1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떡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튀기듯이 이 기름에다가 그대로 고구마를 넣고 튀기듯이 익혀줍니다. 고구마 넣고요. 아까 떡 준비했던 거 다 넣고요. 다 넣어주세요. 뜨거울 때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송편 냉동실에 있던 거 한 가지로 고구마와 함께 아이들 간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조금 섭섭하면 견과류를 조금 부셔서 올려도 아주 맛있는 맛탕이 되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냉동실 안에서 있던 지금 삼색나물인데요. 이 나물 가지고 제가 아주 맛있는 채게장을 끓이려고 합니다. 쌀뜨물을 넣은 국물이 팔팔 끓으면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끓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사리, 그 다음에는 도라지 넣어주시고요. 마늘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국간장을 좀 넣습니다. 살짝 들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팔팔 다른 나물들이 끓고 있을 때 나중에 시금치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나물을 넣은 국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들깨가루를 넣는데요. 그래서 넣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까지 숨이 죽게 되면 삼색나물과 함께 표고버섯 향이 아주 그윽하게 우러나는 채게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들깨가루로 마무리를 해서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